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동생을 죽여버리고 싶다는 누나 데리고 왔습니다. 봅시다. 미편집이에요. 제목. 내 빈자리. 원제. 찬반 대결. 내가 어지른 건 내가 치운다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우선 방탈하는 거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결혼 생활은 아니지만 다큰 남매 둘이 살고 있는데요. 그냥 성인 남녀 기준으로 지금 이 행동이 맞는 건지 몇달 동안 싸우다 결론이 나지 않아서 이렇게 글까지 올리게 됐어요. 시시콜콜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부디 부탁드립니다. 보시고 찬반 투표 한 번씩만 꼭 해주세요. 일단 저희가 같이 살기 시작한 건 얼마 안 됐습니다. 아 쓰니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안 밝힌다고 했는데, 그냥 보면 나와요. 누나입니다. 저는 원래 회사 근처에서 월세살이 하던 중이었고, 이 왼수 같은 혈육은 여전히 우리 부모님과 동거 중이었는데, 아버지가 올해 초 퇴직을 하면서 고향으로 내려가시게 되고, 그러면서 상황이 바뀌었어요. 당신이 살던 집 처분 후에, 거기서 나온 돈이랑 퇴직금을 더해 노후 자금으로 준비하고, 거기서 남은 여윳 돈에, 혈육이 모은 돈 그리고 제가 모은 돈 이래가지고 공동명의로 혈육과 제 직장 가운데쯤에 작은 아파트를 한채 얻게 됐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제 동생이 냈어요. 여윳돈을 반반 나눠봐야 본인도 현재 생활 수준 영위하기 어려울 테고 누나도 월세 다달이 나가는 돈 아낄 수 있잖아? 이래가지고 나쁘지 않겠다 생각을 했어요. 저희 둘다현재 결혼 생각 아예 없고, 아마도 현생에서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집을 고르는데, 뭐, 우유곡절 많았지만, 동생의 요구에 따라 자금에다 플러스 알파로 대출까지 좀 생겼어요. 저는 반대했는데,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고, 상환만 함께 해달라 해서, 대출내역 은행에서 같이 확인하고, 뭐, 그랬어요. 그런 대신에 쾌적한 집을 얻는 그런 걸로 감수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동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동생이 저보다 요구하는게 훨씬 더 많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 쓴 거예요. 그렇게 생활비 플러서 대출 이자로 다달이 용이란 금액 착출해가지고 사용 내역도 엑셀 파일로 정리하고 잔액은 이월하고 초과액은 추가 징수하면서 나름 합리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역시나 문제는 이런 숫자에서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반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부동산 어플을 세 번이나 깔아다 지웠습니다. 그래요. 이 새끼 어릴 때부터 안 맞는다라는 생각을 했고, 사춘기 때는 6탄전을 넘어 무기까지 들고 싸워가지고, 엄마가, 아이고, 이 썩을 것들 잘 먹여놨더니 기운이 뻗쳐가지고 난리를 치네? 이러면서 이틀 동안 쫄쫄 굶어본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도요. 그때는 피만 보고 말 생각이었다면 지금은 아닙니다. 그냥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런데도 동생 이놈은 저 보고 누나 정신병원이 시급해 이래요. 아니 내가 봤을 때 본인 장래가 더 급할지 모르는 일인데 어? 부모님은 아이고 이제 다큰 년놈들이 영통으로 전화로 누가 어쨌다 저쨌다 일러 받치는 꼬라지 참 그지같다. 너그들이 알아서 해라. 이러시고, 저는 동생이 죽으면 끝날 일이다 싶고, 동생은 지가 지극히 상식적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누나가 유난이야! 이러니까 정말 마지막으로 여기에 그럴리는 거예요. 우선, 현관입니다. 저희는 어릴 때부터 집안 일을 공동으로 했어요. 뭐, 남자라고 더하고 여자라고 더하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무조건 본인이 어지른 건 본인이 치운다. 안 치우면 처맞는다. 이거였고, 그래서 동생도 저도 항상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놓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새끼는 지신발 가지런히 벗겠다고 먼저 앞에 놓여져 있던 신발들을 발로 차버려요. 그리고 지신발은 정말 예쁘게 잘 놔둡니다. 미쳤죠? 신발 좀칠 수도 있는 거지. 왜 그런 걸로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이런 신발, 친구가 지 신발을 꺼내면 넣지도 않아요. 그냥 계속 꺼내가지고 신고 예쁘게 잘 벗어두면서 기존에 있는 신발들을 다 차버린다는 거죠. 음, 벗은 신발을 넣지 않고 계속 그냥 그 신발 바닥에다가 둔다 이거네요. 그래갖고 남의 거다 차버리고 자기 것만. 하루는 일 마치고 집에 들어갔더니 이놈이 지 혼자 사는 집도 아니고 현관 가득 지 신발 뿐인데 이게 또다 엉망진창으로 널브러진 가운데 딱한 켤레 지가 그날 시는 신발만 가지런히 놓아져 있어요 다음은 부엌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거 역시 남녀 구분 없이 어릴 때부터 배고픈 사람이 요리를 해 먹고 또 먹고 나서는 사용한 조리도구와 그릇은 설거지를 해 둔다 둘다 부모님한테 완전 똑같이 배웠어요 참아자 가면서 그런데 이 자식은 부엌 찬창을 죄다 해집어서 필요한 거다 꺼내 써놓고 그런 뒤에 지가 쓴 것만 싹 치워요. 그러니까 만약에 커다란 냄비를 꺼낼 일이 있고 파스타면을 삶을 거다 이런다 치면은 그 커다란 냄비 안에 들어있던 작은 냄비 두 개도 같이 카운터 위에 내려놓고 또 예쁜 접시를 꺼내기 위해 그 앞에 있던 찻잔, 작은 접시들도 다 카운터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본인이 쓴 거, 처먹은 것만 깨끗이, 설, 깨끗이 설거지하고 물기까지 닦아 제자리에 넣어둬요. 그런데 밖에 나온 작은 냄비와 접시들은 그냥 이제부터 거기가 개인의 자리인 겁니다. 안 들어가요. 다음은 화장실. 이게요. 예전에 살던 집은 화장실에 창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아파트입니다. 그 차이를 몰라요 이 자식이. 여기서 똥을 싸면 환풍 버튼 눌러놓고 페브리즈도좀 뿌려야 냄새가 안 나고 또 샤워를 하면 화장실 문을 살짝 열어둬야 한다. 이거를 백날 첫날 말해도 무슨 주술사가 악령 봉인하듯이 문을 꼭꼭 닫아둬요. 아니, 거기 꿀묻었어. 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문 열어젖혔다가 그 오지는 냄새와 습기에 폭격을 당한 게한두 번이 아닙니다. 썩어요 코가 그리고 빨래. 동생과 저, 뭐, 세탁하는 방법 자체에서는 큰 특이점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세탁을 한그 이후가 문제예요. 늘어나거나, 색이 바래거나, 주름이 자글자글 하거나, 보풀이 일어나거나, 이런 걸 저희 아빠가 굉장히 싫어하셔서, 저희도 지금 약간 병적, 강박증처럼 세탁 후에는 무조건 옷 변색 여부 확인하고, 향 체크하고, 탈탈 털고, 먼지 떼고, 보풀 밀고, 다림질하고다 해요. 서로 관리 스타일이 달라서, 아, 그리고 건조가 끝나고 나면 바로 정리하지 않으면 주름이 자리를 잡아서 펴기 힘들어지니까 하는 거예요? 여하튼 세탁은 당번을 따로 정하지 않고 그냥 각자 본인 옷 알아서 하기로 했는데, 이게 했으면 세탁기 먼지 걸름망 그리고 그 안에 떨어진 보산물들 또는 건조기 섬유 유연제 시트 같은 건좀 치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모님이랑 살 때는 지옷 지갑 빨아서 관리하는 것까지만 해도 아이고 잘한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던 새끼라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먼지망을 아니 뭐 그렇게 자주 비워 그냥 꾹꾹 모아가지고 한 번에 버려도 돼 시트가 더러운 것도 아니고 왜 나한테 화를 내는 거야 향이 섞이면 더 좋은 향이 날 수도 있다. 아주 뇌가 더러운 것도 아닌데, 이 새끼 두개골에 하나 더 쑤셔 박아줄까 싶은 소리를 나불거려 봐요. <laughs> 아니, 그 놈이 이렇게 나불거려요. 응. 거실 한 가운데서 푸닥푸닥 거리면서 먼지 뿌리고 다니는 건 덤이죠. 이건 번갈아가면서 청소기 돌릴 때한 번에 치워지니까 문제없어. 이래요. 이거 외에도 거실 쇼파를 가죽은 살이 달라붙고 때가 타고 패브릭은 얼룩이 잘 생기고 세탁이 힘들다며 신소재로 만든 쇼파를 콕 집어서 돈 200이 넘는 걸 골라가지고 같이 쓰는 거니까 누나도 돈 내! 이렇게 빽빽 소리 질러서 냈더니 이 자식 하루가 멀다 하고 그 위에서 와인 맛이 다쏟고 콜라 엎어버리고 양념치킨 떨구고는 야 누나 이거 봐봐! 야 이거는 방수에 세탁도 돼! 이러면서 엄청 뿌듯해하는데 죽여버리고 싶... <laughs> 나는 맨날 세탁하느라 껍데기 벗겨진 쇼파라 괜히 더러워질까봐 앉지도 못하고 바닥에 앉고 그 위에 뭐 흘리는 건100%이 자식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가기 귀찮다면 무슨 뭐? 자연 보내? 미생물 처리기? 이거를 산다길래 어, 그래라 하고 저는 그냥 아파트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카드 사서 쓰는데요. 처리기를 살때돈안 냈으니 쓰지 말라던 놈이 이것도 뭐 관리하는 게이것저것 많이 귀찮았나 봐. 현관고리에 걸어둔 채 카드 슬금슬금 쓰는 것 같고 이거는 심증만 있습니다. 금액이 자꾸 비어요. 물증이 잡히는 순간 죽일 겁니다. 이러면서 내가 어지른 건 내가 다잘 치우는데 왜 이렇게 누나 잔소리가 심해? 어? 내가 누나 같은 사람 만날까봐 무서워서 결혼을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짓거리는 동생입니다. 처음 한 달은, 그래. 저 정도만 해도 나머지는 부모님이 처리를 해 주셨으니까 몰랐겠구나. 등신 같지만 내 동생이니까 내가 가르치자. 혼자 오래 살아던 내가 가르쳐 줘야지. 내가 누나니까. 그리고 그 다음 한 달은, 그래. 평생 저러고 살던 놈이니까 아직 그런 습관을 들이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지도 몰라. 했는데 제 인내심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애초에 제가 이놈과 DNA를 좀 공유했다고 이만큼 참아 준 것도 큰 아량 아닙니까? 부모님들도 처음엔 아이고 누나가 돼서 네가 참아라. 저놈이 독립을 해본 경험이 없어 가지고 미숙한 거다. 이러시다가 이제는 아이고 귀찮크라. 네가 알아서 해라. 우리가 시킨다고 저놈이 하겠냐?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네가 알아서 죽여라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 회사일도 빡치는데 집에 와서까지 제가 빡쳐야 합니까? 생활비를 더 올리든 항목별로 벌금을 징수하든 뭔가 수을 쓰겠다고 하니까 저보고 누나는 정신병 중에 강박증과 통제집착증 같은 게 있어 미쳤어 이래요. 상식선에서 자기 자신은 충분히 멀쩡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다며 자부를 합니다. 현관 신발 파티도 결국 제가 치우고 주방 플리마켓도 제가 원상복귀 시키다가 이제는 이 새끼 방에다 다 밀어 넣어주고 있어요. 그러니 매일매일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나중에 다 신을 거고 다쓸 거라고 하길래 그래 그럼 그때 들고 나면 되겠네 이 새끼야 이렇게 응수를 하고 있죠. 동생은 누나만 좀 느슨해지면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해 지 <laughs>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수 있는데 말이야. 어? 이러면서 감히 저를 가스라이팅하려고 하는데 이게 맞아요? 날씨가 그지같아서 제가 정신줄을 놓은 것 같다며 뭐 이런 걸로 집을 다시 사고 팔고 갈라서기까지 하냐 이런 소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정말 사소한 생활습관 차이예요? 충분히 참아주고 배려를 해줄 만한 사안인지 아니면 이 자식이 역시나 제 생각대로 돌로 쳐 죽여야 할 그런 사안인지 찬반 부탁드려요. 상호 동의하에 글을 썼고요. 특정 성별 편가르기를 피하기 위해 저와 동생의 성별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만약 제 의견이 맞다는 게 많을 경우 앞서 말한 항목별 벌금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에요. 죽이고 싶다. 이 새끼와 같은 험한 어휘에 불쾌감을 느끼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진심이에요. 이거보다 더 많은 일이 있었지만 성별 특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에 써놓은 것들은 빈산의 일각이라는 거죠. 나중에 동생 등장합니다. 댓글 1번 아이고 딱 봐도 쓰니가 누나라고만? 깔깔깔깔 2번 그냥 그집 팔아서 대출금 갚고 원래처럼 갈라서요. 지손대한거 제대로 할 줄도 모르면서 고마워 하긴 커녕 개소리 하는 거 엄마 아빠도 못 고치는 건데 왜 스니가 생고생을 하냐 이거예요. 원룸에 살아도 저놈을 안 보는 게 천국인 거 님도 이제 알잖아요. 지 혼자 살면서 집을 돼지우리로 한번 만들어봐야 정신을 차리든 아니면 엄마가 올라와서 치워주든 그렇게 하겠죠. 3번. 내가 쓴걸 내가 치운다. 이것은 원상복귀. 이거를 모르면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죠? 4번. 글쓴이가 짜증나는 거100% 공감합니다. 보니까 저 동생은 남동생인 것 같은데 지가 잘못하면서 우기는 게 아무래도 좀 참아져야 될것 같아요. 글쓴이 전혀 강박증 아니고 동생이 이상한 거 맞습니다. 5번. 동생 지능이 많이 낮습니까딱 봐도 그지 같은데? 6번. 그래 내가 살아보니까 등신들은 지가 등신인 걸 절대로 모르더라 7번 저 신발 나 같으면 볼 때마다 자근자근 작은 작은 밟아버릴 거예요 그래도 안 치운다 그럼 박스에 골고루 버무려 넣어둘 거야 비빔밥처럼 그런데 그래도 안 치운다 집 밖에 복도에 던져버릴 거야 잠시 후 2부에서 남동생 등장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올리는 즉시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놓겠습니다 皆さん。